CCM Love. 안녕하세요.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Love의 김수경입니다. 삶은 그분이 주셨지만 즐거움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이다.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나의 인격으로 내면화시키는 건 내가 드릴 선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CCM Love에서 4주 연속 베스트 5 시리즈로 특집을 했습니다. 그동안 즐감하셨는지요? 저도 준비하면서요, 새로운 곡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은혜도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연예인들이 부른 찬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들려드릴 순 없지만 다섯 곡만 선정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른 곡은요, 슈퍼주니어의 아주 먼 옛날입니다. 아마 아이돌 최초로 찬양을 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멤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듣는 내내 감동이 있네요. 함께 들어볼까요? 슈퍼주니어가 부릅니다. 아주 먼 옛날.
슈퍼주니어의 아주 먼 옛날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예인은 김범수입니다. 김범수 씨는 수년 동안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하다가요, 1999년 첫 음반 약속을 시작으로 나중에 3집에 보고 싶다까지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가수입니다. 특히 나는 가수다, 나가수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김범수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네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달은 후 그는 예전의 김범수가 아닌 예수님 안에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2 때부터 고3까지 술과 담배를 가까이 했던 그가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단호히 끊고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주변의 핍박도 만만치 않았지만 주변의 말에 상처도 많았지만 더 열심히 교회에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비전 찬양팀에서 봉사하면서 김범수 씨는 CCM 가수가 되기 위한 음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대중적인 가수가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와닿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대중가수로 뛰어들겠다는 새로운 사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많은 방황을 했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식구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범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분입니다.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많은 가수들이 느끼고 있는 무대 뒤의 공허함이 그에게는 없답니다. 김범수 씨에게는 무대 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슴 벅찬 감동을 갖는 시간입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 신.
여러분은 지금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라디오 채널 AM1230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 방송 홈페이지인 radio1230.com에서 생방송 듣기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들으시려면 Radio K1230 우리 방송 앱이나 Simple Radio by Streamer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또한 페이스북 AM1230 CCM Love 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은 페이스북 AM1230 CCM Love 페이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CCM Love는 찬양을 통해 편안한 심과 삶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CCM Love에서 여름 특집으로 마련한 연예인이 부른 CCM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김범수 씨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알리입니다. 김범수 씨 못지않게 실력파 가수죠. 특유의 애절한 감성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힐링 싱어라고 불리는 알리. 그의 힐링의 근원은 신앙이었습니다. 알리는 지난 토크 콘서트 힐링유에 출연해서 힐링을 드리기 위해서 저 스스로는 큐티를 한다며 아침마다 큐티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엄청 흔들린다고 고백했다고 하네요. 제가 많이 나약해서 말씀이 없으면 흔들리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이웃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려면 말씀으로 저를 먼저 채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지키기 힘들지만 매일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게 저희 힐링법입니다. 알리는 노래 속에 하나님이 담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제 목소리와 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며 말하지 않아도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 느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고 했답니다. 알리가 부릅니다. 하늘의 노래. 계신 주를 부르리 당신을 향한 노래를 내 숨소리와 영혼의 울림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죠 당신을 향한 주님도 나와 함께 호흡하며 생명의 노래 불러 존귀한 숨결로 부르시네 하늘의 노래
가수 알리의 하늘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정말 잘하죠? 다음으로는요, 소원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웅재 목사님의 곡 중 가장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이 아마 소원이라는 찬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불교 신자인 가수 이승철 씨가 기독교 신자인 아내를 위해 개종하면서 아내를 위한 선물로 그의 11집 앨범에 이 CCM 찬양을 넣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은 비기독교인들이 들어도 감동을 주는 이유가 그 가사에서 주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승철 씨가 부릅니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러브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의 나눔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또한 후원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TJ 데코 앤 페인팅에서 후원해 주십니다. 집 또는 빌딩 페인트가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가요. 661-433-5884. 특별히 이 광고를 들으시고 주문하시는 분들은요. 1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후원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CCM Love, 오늘은 특별히요. 연예인들이 부른 찬양으로 꾸며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몇 년 전에 부르의 명곡이란 프로그램에서 나온 찬양인데요. KBS2 예능 프로그램 부르의 명곡에서 양동근과 정준은 에드윈 호킨스 싱어즈의 오 해피 데이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양동근과 정준의 노래를 시작으로 혼성그룹 헤리티지와 메스콰이어의 합창 래퍼 흉배의 랩을 선보여서 기립박수를 받은 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씻음을 받고 성령 안에서 제 사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고 기쁨에 차서 부른 곡이죠.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 해피데이 들으면서요. CCM Love 마칠까 합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시고요. 앞으로도 대중가수의 찬양들이 많아져서요. 세상 속에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CCM Love 들으셨습니다. 연출 편집의 황규환,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He washed my sins away. Oh, happy day. Oh, happy day. Oh, happy day. Yeah.